이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뚝딱뚝딱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이런 거 해야 되죠. 엄마! 아침에 났어!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립스틱이나 립틴트 같은 제형들도 좀 연구를 하고 최근에는 봄풀이라고 해서 세라마이드를 넣은 연한 색깔의 립밤이 있는데 그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8년 반 멀리서 보면 메이크업을 계속 10년 정도 한 사람으로 아마 보일 것 같아요. 이게 직업 만족도가 많이 높은 편입니다. 재밌어요. 아, 입사 전엔 좀 더 고독이었는데. 틴트라는 거의 정의가 뭐예요? 아, 이게 약간 연구원들이 생각하는 틴트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틴트가 좀 달라요. 시장에서 유통되는 틴트들은 그냥 액상 타입이면은 틴트라고 유통되는 게 많은데 사실은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틴트는 보통 착색이 되는 제형에서 시작을 했었으니까 수상에 녹는 색소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형들이 보통은 틴트라고 조금 더 통용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액상 립을 틴트도 있고 글로스도 있고 라커 제형도 있고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생각을 하는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좀 퉁쳐서 틴트라고 얘기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헤라에서 나간 센슈얼 피팅 글로우, 그게 이제 사실 정석적인 틴트 중에 하나죠. 왜 친구들은 착색이 오래 가는데 나는 색상이 빨리 지워지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메이크업 하기 전에 립밤이나 립슬리핑 마스크 같은 걸 충분히 바르고 그 위에 이제 틴트를 바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랩을 씌워놓고 틴트를 바르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틴트라는 게 물에 녹는 색소를 입술에 잘 스며들게 해서 발색도 되고 착색이 되는 건데 랩을 씌워놓고 바르게 되면은 발색도 착색도 안 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립밤 같은 걸 충분히 바르셨다가 틴트를 바르시기 전에 잘 닦아내시는 게 틴트의 지속력을 높여주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진짜 실제로 많이 지워져요.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잘 먹어가지고 빨리 지워지는데 틴트가 물에 녹는 색소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음식에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마시거나 면치기를 한다던가 이러면 자연스럽게 수상에 있는 색소가 녹아들게 되면서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색상이 빨리 지워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빨대를 이용해서 음료를 먹는다거나 입술을 이렇게 왕 하고 벌려가지고 입술에 안 닿게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덜 지워집니다. 또 입술 라인 쪽에만 착색이 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안쪽은 지워진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침도 수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침에 의해서도 서서히 희석이 되기도 하고 저희가 막 말을 하게 되면 입술 안쪽이 계속 부딪히니까 그게 또 지워지기도 하는데 그 정도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틴트가 빨리 지워질 수 있게 됩니다. 다른 화장품 비해서 입에 닿는 거잖아요. 아, 네. 사실 요새 굉장히 싼 화장품 많잖아요. 1,000원짜리. 아. 그런 거 쓰면 몸에 안 좋을까요? 사실 제가 그런 제품 회사의 가격 책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가격을 어떻게 책정을 하냐면 내용물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갔다 이것뿐만 아니라 효능 성분이나 어떤 기술을 탑재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기술, 새로운 공정이 들어가는 비용, 용기 같은 경우에도 반응성이 어떤지, 어떤 용기에 담았을 때 제일 예쁜지 이런 것들도 쭉 테스트를 해야 되고 어떤 팁으로 바르느냐에 따라서 질감도 너무 달라지고 색상 표현도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같은 게 다 금액으로 환산이 되어서 가격이 책정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000원짜리 틴트여도 그런 게 다 고려되는 회사라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틴트나 립 제품 잃어버릴 때까지 그냥 쓰거든요. 아, 예. 네. 개봉 후에 몇 년 지난 틴트 쓰면 안 될까요? 저도 되게 이게 너무 공감이 됐던 게 학생 때 잘 안 버렸어요. 한번 사고 나면은 이게 매일매일 쓰기보다는 이게 몇 년 뒤에 또 나중에 또 쓰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안 버려서 이 마음을 너무 이해가 가긴 하는데 일단 회사에 입사하고 나니까 이게 다 제품의 프로세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와서 생각하기로는 몇 년이 지난 제품은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사용기한이라는 걸 책정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거는 제품의 어떠한 사용감이 안정성 같은 거라든지 방부, 균이 그 안에서 많이 자라나지 않는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해서 그 사용기한 안에서 소비를 했을 때 제일 좋은 사용감과 최적의 상태로 이제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용기한인데 사용기한이 넘었다
라고 하면 사실은 이 안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레토르트 음식이 예를 들면 저희가 개봉했는데 몇 년 뒀는데 괜찮더라, 그래서 해먹었어, 개봉은 안 했는데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거 상태 괜찮아 보이던데 해서 쉽게 먹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어떻게 변질이 됐는지, 그리고 그걸 먹었을 때 어떻게 몸에서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먹지 않듯이 화장품도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개봉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용 기한이 충분한데 조금 신뢰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거 써도 될까요? 개봉한 지 정말 얼마 안 됐겠죠? 안 되겠죠? 이게 왜냐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사용 기한에서 조금 더 연장해서 이 제품이 진짜 깨끗한 상태인가에 대한 얘기로 이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부 테스트 같은 거를 제품을 내기 전에 해요. 방부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제형에 뭐 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제형의 특성은 어떠한지, 혹은 이 제형을 스틱으로 바르는지 손으로 떠서 바르는지 이런 미용법까지 다 고려를 해서 총체적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략적인 테스트 방법은 임의로 균을 되게 과량으로 넣고 제형 안에서 그 균이 증식되지 않고 서서히 잘 줄어드는지 그 균의 감소율을 보는 방법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만약에 개봉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침내가 난다라고 하면은 사실 냄새가 난다는 거는 그 안에 이미 뭔가 균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쓰다 보면은 그 틴트 입구 쪽에서 특히 냄새가 되게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균이라는 게 외부에 노출이 되면은 더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물보다 이 입구 쪽에 묻어있는 내용물이 있으면은 걔네가 더 빨리 외부의 균이랑 반응을 해서 균이 증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일단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아까 그 부분을 최대한 마른 휴지로 잘 닦아요. 그랬는데도 냄새가 난다 이러면 내용물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니까 버리고, 생각보다 괜찮다 라고 하면은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틴트 쓰면 입술이 건조해지거든요. 네.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세수할 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수를 하면은 저희가 처음엔 진짜 촉촉하잖아요. 물이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세수를 하고 나서 한 5분 정도 있으면 되게 건조해지는데 그건 이제 물이 어느 정도 흡수되고 나면 싹 다 날아가니까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틴트도 비슷한 느낌인데 틴트를 처음에 바르면 입술이 말라있는 상태에서 딱 바르면 물이 들어가니까 되게 촉촉하고 입술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아무래도 물이 날아가게 되고 나면은 건조한 느낌이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 1세대 틴트 때는 좀 더 이렇게 물로만 구성된 이런 틴트가 많았었다라면은 이제는 조금 더 보습력을 증가시킨 많은 틴트들이 있고, 헤라에서도 센슈얼 피팅글로우나 헤라 누드 스테인 이런 제품들이 아무래도 보습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립밤 없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틴트를 쓰는데 유달리 건조하게 느껴진다, 각질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다 이러면은 틴트 쓰시기 전에 립케어를 좀 바르시고 휴지를 아까 닦아내신 다음에 립틴트를 바르시거나 틴트 바르시고 충분히 착색시키신 다음에 립케어를 바르시면 건조한 걸 좀 덜 느끼실 것 같아요. 클렌징 제품 더 세게 써야 돼요? 이게 착색이 강하다는 게 이렇게 입술에 되게 조밀하게 착색이 되는 거거든요. 빽빽하게. 근데 사실 착색이라는 건 입술 제일 바깥쪽에 있는 피부에 착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착색이 진하게 된다고 해서 강하게 된다고 해서 더 입술 깊숙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착색이 진한 틴트를 쓰셔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일반 틴트 쓰신 것처럼 서서히 각질이 이렇게 탈락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워질 거기 때문에 굳이 그걸 위해서 엄청 특별하게 클렌징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손이 좀 약간 이런데 연고원들은 비누로 생각보다 잘 지워지거든요. 이게 중성 세제보다 이런 비누를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틴트 사용하고 네. 침이 묻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리 안에 넣는데 더러운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사실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방부를 전문적으로 아예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께 여쭤봤는데 이 방부력 테스트를 한다는 게 단순히 제형만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제형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도 다 고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제형이어도 스틱으로 그냥 쓱쓱 바르고 닿느냐 아니면은 손으로 떠서 바르느냐, 입에 넣었다가 다시 넣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제형들의 특성들을 미용법까지 다 고려를 해서 방부 테스트를 하시기 때문에 일단 괜찮다, 적어도 사용기한 안에서 사용하실 때 입술에 닿았다가 다시 집어넣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신내가 나면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저희 헤라에서도 같은 색상 막 팜파스가 립스틱으로 나오고 틴트로도 나오고 막 파우더 매트로도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같은 색상으로 나왔는데 틴트랑 립스틱 발랐을 때 약간 발색이 다른 경우.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색소의 차이고 두 번째는 제형의 표현력의 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얀색 옷에다가 빨간색 잉크를 떨어뜨리는 거랑 빨간색 크레파스를 칠하는 걸 한 번만 생각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의 좀 느낌이 다르죠. 틴트가 잉크에 가까운 거고 립스틱 타입 같은 것들이 크레파스에 가까운 건데요. 틴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색소를 물에 녹고 입술에 스며드는 색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표현이 더 투명해요. 그래서 같은 색상이어도 좀 더 투명한 느낌이 있다. 대신에 스틱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제형이 오일이랑 버터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고 색소도 이렇게 투명한 아이들보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고춧가루 같은 아이들을 이렇게 잘 분산을 시켜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술 위에 스며드는 건 아니고 이렇게 착착착착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은 계열의 색소들을 사용을 하더라도 립스틱으로 표현을 하느냐 립틴트로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형의 차이와 색소의 차이 때문에. 네. 다른 거에 비해서 약간 그라데이션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채화랑 유화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수채화는 이제 적당히 희석된 색깔의 어떠한 아이를 두 번, 세 번 덧바르게 되면은 표현이 이렇게 확 물들면서 찐해지긴 하는데 저희가 그거를 쉽게 번지게끔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틴트는 제형 특성상 이렇게 물들면서 발색이 되니까 그런 게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반면에 매트 타입 틴트나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크레파스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칠하고 나서 쓱쓱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잘 번지잖아요. 그걸 입술 위에서 잘하게 되면 되게 예쁜 그라데이션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스며들듯이 표현되는 틴트 같은 경우에는 그라데이션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색상의 농도 진하기 정도는 좀 조절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틴트를 계속 쓰면은 원래 내 입술이 좀 옅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사실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과학의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입술의 원래 색깔은 이 입술 안에 있는 모세혈관의 색상이 밖으로 비쳐 보이면서 혈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틴트는 입술 제일 바깥에 있는 각질이랑 각질에 있는 수분이랑 물에 녹는 색소가 반응을 하면서 색상이 착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웬만큼 착색이 아무리 진하게 된다고 해도 표피를 넘어서 진피, 모세혈관까지 쭉쭉 들어가면서 영향을 준다고 보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술색이 틴트 때문에 연해지는 건 아니고 저희가 틴트를 쓰다 보면은 좀 더 진한 입술 색상에 익숙해져 있다가 이제 이게 지워지면은 입술이 유달리 연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입술 색상이 더 연해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입술 색상은 나이가 들면서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현상입니다. 슬퍼요? 저도요. 거뭇거뭇해가지고 아직 젊은 친구는 모를 수 있어요. 네. 핑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약간 되게 안 좋아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형광 핑크색을 나타내는 착색되는 색소 같은 경우에는 색이 엄청 진하게 착색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밖에 보이는 색상을 최대한 형광 핑크스럽지 않게 적당히 화사한 색상을 만들어도 다른 색소들보다 얘가 굉장히 진하게 착색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뭐야 형광 핑크색밖에 안 남았네 하면서 기승전 핑크 착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색소의 특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약간 그럴 순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저희도 좀 고민인 게 이런 핑크 색상을 좀 안 쓰자니 얘가 가진 그 특유의 화사한 느낌을 주는 그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색상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얘가 너무 착색력이 진해서 오래 남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화사한 색상을 쓰시려면 약간은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 연구원으로서 네. 다른 브랜드보다 헤라립이 이것만은 진짜 잘한다. 자신있다 하는 게 있다면 오묘한 색감과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텍스처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롬에는 뭐 쿨톤을 잘하고 누구는 무슨 톤을 잘하고 이런 게 좀 다 다른데 헤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립이 되게 오묘한 경계에 있는 색감들을 정말 색상 자체도 잘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 색상이랑 제형이랑 어떻게 짝꿍을 맞춰가지고 더 잘 표현하는지를 되게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게 제형 안에서 진짜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텍스처들이 되게 보습력이 좋은 편이에요.
편이에요. 파우더 매트 같은 경우에도 마냥 매트하기보다는 확실히 각질이 좀 덜 올라오면서 매트한 표현력을 나타낼 수가 있고, 누드 글로스나 아니면 누드 스테인이나 피팅 글로우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다 보습력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어가지고 립밤 없이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입술에 닿는 건데, 네. 우리 제품은 먹어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다. 아, 저는 안 먹을 거예요. 저는 안 먹을 건데, 사실상 이런 색소들이 선명해서 그렇지 다 FDA에서 승인된 식용 색소들 안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거쳐가지고 화장품에 쓸 수 있다라고 한정된 색소들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긴 합니다. 사실 저도 하루에 막 10번 넘게 실험하면은 계속 바르고 먹고 바르고 먹고 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몸에 문제가 없고 뭐 선배들도 딱히 이런 걸 먹어서 몸에 뭐가 생기고 이런 경우는 사실 없고,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문제, 근골격계 질환 이런 게 더 많고요. 그래서 먹어도 될 것이다. 하지만 굳이 먹진 않을 것이다. 맛이 없을 수 있어요. 맛이 없을 수 있어서 먹진 않을 것이다. 먹어보고 싶어요? 안녕! 저 갑니다!